전쟁은 단순히 무력 충돌뿐만 아니라 종교와 문화 충돌 등 정신적 갈등도 일으킵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어김없이 종교 갈등과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선 500일을 맞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종교 갈등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토평화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진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혁명을 취재한 김영미 PD. 부정부패를 일삼던 친러 정권에 맞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는데 시위가 가열되자 군경들이 발포까지 하는 최악의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 그곳에서 김 PD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교의 신부님들이 십자가를 들고 나오셨어요. 총을 들고 있는 군경들과 시민들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무고한 시민이 한 50명 가까이 죽은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아마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지 정교회 신부들이 시위대를 보호하고 나서자 총격이 멈췄습니다. 이후 시민들의 요구가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친러 성향의 독재 정권도 물러났습니다. 종교인이 분쟁을 끝내는 현장을 난 처음 봤거든요. 감동적이었어요. 무고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를 들고 총격에 뛰어든 정교회 신부들. 그러나 모든 성직자가 평화를 외친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정교회 카릴 총대주교는 미사 등 공식 석상에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서슴지 않고 지지했습니다. 전쟁을 동성애 같은 서방의 재앙으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는 성스러운 행위로 묘사했고, 군 복무는 복음주의적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긴급구호연대 간담회에서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는 이와 같은 일부의 발언이 정교회 전체에 대한 오해를 불러왔다며 정교회는 전쟁에 대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반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성암 대주교는 또 우크라이나 정교회 소속 NGO 엘레오스 우크라이나가 현지에서 피난민을 위한 임시보호소 세 곳과 전시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재활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간담회에서 김영미 분쟁 전문 PD는 2014년 유로마이단 사건 당시 십자가를 찐 정교회 신부님들을 떠올리며 종교가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란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또 인간들이 나누는 사랑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종교밖에 어쩌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저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500일을 맞아 살펴본 종교 갈등 현황. 절망 속에서도 세계 평화와 생명 존중을 외치는 크리스천들이 만들어갈 새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